왔어요. 편을 여기서 이렇게 사고요. 할아버지 많이 사느냐? 아이고. 신뢰가 이렇게 돼 있구나. 신뢰 진심 잘 돼 있네. 꼭대기. 그 이번에 옥상에 올라가서 신뢰를 한번 볼까? 조각물도 이렇게 야, 맞는데 그냥 올라가지. 3층에 탑승장이구만.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고 그러네. 여기가 탑승장. 와, 여기 일반 케빈은 입이 들어가고. 바깥에도 나가보이. 와, 이렇게 됐구만. 와, 여기 3층 전망대구만. 여기 이제 전곡항이고, 와, 전곡항 공개도, 그냥 저기, 매번 사진제이들이 오는 저 풍차 세 개 있는 거. 그리고, 와, 오늘 날씨가 괜찮구만. 아, 요 표, 이걸 위해서 일반 케빈. 난 일반 케빈 바닥 없는 거. 난 일반 케빈. 아, 네, 이쪽으로 네, 바로 부산이네요. 그래? 감사합니다. 아, 일반 케빈은 바닥이 그냥 세게 있어. 아, 이렇게 있어. 전곡항이 저기 보이고 있죠? 예. 말했죠? 전곡항이 보이고. 계곡항들이요. 쭉 가고 있고. 서해랑. 아, 저희랑 한자, 이 한자 쓰는구나. 저희랑 바다가 반사돼서, 와, 바다 반사되니까 이렇게 나오네.
호바에서 만든 캠칸 메이크업. 바다가 반사돼서 보기 좋구만. 바다가 반사돼. 철탑으로 했구만, 철탑.
경곡항에서 넘는 제부도 길이 지금은 썰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다니는데 5시간 있으면 우리 만조가 돼가지고 자동차를 먹고 나갑니다. 아, 제주도에 왔어요. 제주도 교육학 거기 내리는데 나왔는데 여기도 연주장 있구만. 전에 올림픽 때 이거 했어. 제부도의 도착. 완전히 열리면 내려주세요. 수고했어.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아, 그래, 여기 기계가 이렇게 돼 있구만. 와, 이 기계 돌아가는 거 봐. 여기 탑승장. 제부도의 탑승장이 이렇게 돼. 자, 여기 옥상에 올라가 볼까? 뭐 볼 만한 게 있을까? 방이 어디 보이고? 3층 방이 이렇게 돼. 바닥 물이 깔려 있는 걸 프리미엄이라고 그러고 안 깔려 있는 것이 크리스탈이구만. 여기도 4층에 한번 올라가 보자고. 4층, 3층. 이 탑승장은 전곡항의 탑승장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돼 있구나. 티켓 판매소 있고 여기 바깥인데 바깥에 조금 오늘 걸어봅시다. 산책을. 나가라 눈이 이렇고 제부도 승차장. 제부도 승차장 건물하고 전곡항의 건물하고 모양이 비슷하네. 제부도에는 또 쉼터인 뭐 카페 같은 것이 거의 없답니다. 전곡항에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자동차 가지고 뭐 썰물던 건너면 되니까 뭐 케이블카를 사실 꼭 탈 필요는 없어요. 새로 생겼다니까 타보는 거죠. 제부도 남쪽 해변 바닷가인데 여기는 물이 지금 썰음이 돼가지고
집으로는 이제 한 바퀴 돌면은 이제 한 10km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 젊으면 한 바퀴 돌아도 좋겠는데, 아, 힘들죠. 내 나이에. 그렇죠.